레위기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 지역에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지금 터키 서부 지역의 큰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로서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 행위와 아울러서 완전히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술 취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접촉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면서 술을 잔뜩 먹고 취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방인들의 술 취하는 것은 종교 행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오순절에 방언을 하고 술 취한 것처럼 주절거리고 하니까 그게 술 취한 줄 알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방 신전에서 술에 취해서 주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흔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 우상 종교는 술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슨 그걸 신을 섬긴다고 아주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한 일들에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 순간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타오르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력해지고 사는 게 형편없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 말과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을 대조했습니다.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삶을 완전히 주관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새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빛자 복종하는 삶이 나온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새 노래가 나옵니다. 심령에 새 노래가 심어지기 때문에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안에서부터 새로운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도록 하십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뭐 새로운 노래를 발표했다 그런 새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과 입술에 새 노래를 심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새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새로운 감동이 오면서 새로운 정신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시호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온다 했습니다. 성경에 새 노래라는 말씀이 9번 사용되었습니다. 시편에 6번 나오고 이사야에 1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 언제나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신령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르쳐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즉 은혜가 임하여서 마음의 믿음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 노래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은혜가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각각 받은 은혜, 깨달은 축복, 감동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나옵니다. 이제 그게 새 노래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부르는 똑같은 찬송인데 오늘 부르는 찬송이 새로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감동이 나온 것이고 살아있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새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즉 불신자들 들으라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 노래가 불신자들 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향해서는 전도로 나아가는 것이지 새 노래로 나아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알아듣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노래는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아는 그런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새로운 그 은혜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새 노래가 되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 부르는 그런 찬송은 대개 입술의 찬송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부르는 것이지 입술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노래들은 입술로 부르든 마음으로 부르든 그냥 듣는 사람들이 감동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노래들도 감정을 잘 담아가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만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 노래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부르는 이 찬송은 신용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을 갖고 진짜 영적인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가 아무리 음악적으로 완벽해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찬양을 어떤 자기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찬양은 목적이 되는 것이지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찬양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찬양은 내 직업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주된 것이고 직업이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불러야 합니다. 이런 새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모스 5장 23절에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고 듣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성령인도 따라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새 노래를 불러야 그게 진정한 찬송이 되어집니다. 이 찬송을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마음으로 부르는 이 찬양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기에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다시 찬송을 할 때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 가운데 임재하니까 악령이 견딜 수 없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거기에서 떠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찬양은 정신적으로도 상쾌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낫게 되고 영적으로도 악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삼중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습니다. 노래한다 이 말은 육성으로, 찬송하며 이 말은 악기를 이용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에 노래와 악기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구름이 가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능히 사역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나타나고 내 육체도 나타날 수 있고 환경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 현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20절에 감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안 되어지고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타나는 감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로 감사하게 되어지면 먼저 범사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전에는 좋은 일에만 감사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안 좋은 일에도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신 자들은 언제 이게 빨리 끝나나, 빨리 이게 해결될 텐데 이러면서 머리를 싸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려움이 와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믿음의 시련이 되어진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부러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찬스, 영광의 찬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겠지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침착하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늘 주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그런 은혜를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마음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항상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지경에 빠져가지고 하면서 두들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범사에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두들거리고 짜증을 내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진정한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낯을 보아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찬송과 감사와 믿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은 내가 잘해서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 예수님이 중요하고 성령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 예수님 이 도움이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감사를 기쁘시게 열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10명이 병을 고쳤는데 길을 가다가 고친 사실을 알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병나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은 병나은 그게 너무 놀라고 커서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고 가족 생각나고 친척 생각나고 그게 먼저 생각났습니다.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아홉은 어디 갔느냐 묻지요. 9명은 참 형편없는 수준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나마도 은혜 받고 나서 감사를 알았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은혜 받기 전에 미리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역대하 10장 21절에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적진의 하나님 역사하니까 적들이 막 혼란이 일어나고 힘을 다 잃어버리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전에 미리 은혜 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받으니까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서 전쟁을 직접 다 해줘버립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나서 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감사 말고 은혜 받기 전에 미리 하는 감사가 좋은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항상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이르 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해가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감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후에 감사하는 감사는 기본적 수준의 감사입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수준 이하지요. 그런데 은혜 받기 전에 미리 하는 감사, 이거는 아주 성숙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가장 수준 높은 감사는 항상 드리는 감사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가장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사닥을 했든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시지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피차 복종하게 만드십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 안으로는 새노래가 막 넘쳐흐르고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가 올라가고 그리고 옆으로는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삶이 뭐냐? 성령 충만받은 사람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는 사람으로 복종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자원에서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줬습니까? 빌립보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낮추고 절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남는 장사가 되어버립니다.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굳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엄청난 투자가 되어버립니다. 주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뭐 착해서 마음이 좋아서 그건 오래 못 갑니다. 마음이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상을 말하는 두 분 있습니다. 괜히 뭐 수준도 안 되는데 고상한 척 하면서 섬기고 선을 베풀고 뭐 성인군자가 된 것처럼 고상을 떨고 위선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뭐 네 수준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수준이 좀 높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달면 삼키고 썸은 뱉은 이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신데도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보고 너희들도 영광에 참여하고 싶으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기뻐해라. 그러면 참여할 수 있다 하십니다. 힘들을 주지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게 눈이 반짝 떠가지고는 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해라고 해도 벌벌 떨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안 시켜도 자기들 알아서 척척척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합니다. 예, 보았으니까 확인을 했으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피차 복종하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 일과 예수님이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들이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항상 피차 복종합니다.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건강이 유지됩니다. 이 원리가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다투지 말고 피차 복종해야만 우리들에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기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
지체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지체에 대해서 섬김을 받으려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섬김 받으려만 하면 모두가 다 약해져 버립니다. 다 아무도 안 알고 있으니까요.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나 서로 섬기려고 이렇게 하면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든든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 서로 배려를 하니까 우리가 기차 각 지체들이 건강한 상태가 되어지고 서로가 섬기는 상태가 되어지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성령 충만이 있음으로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내 안에서 마음속도 우러나오는 새 노래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차 복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